이번에 그 이제 책 쓰기 책이잖아요. 네. 책 쓰기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자기 경영에 대해서 좀제 나름대로 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썼는데요. 네. 네. 이걸 쓰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제가 어떤 글쓰기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고 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글쓰기, 그러니까 책으로 완성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독서나 어떤 글쓰기에 대한 어떤 능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그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들을 더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번에 책쓰기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네네. 이제 퇴사를 하시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썼잖아요. 네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는 대기업에서 좀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책은 저는 원래 좀 책에 대해서 로망이 좀 있다 보니까 한 60대 정도 때가 되면 자서전이 아닌 좀제 나름대로의 좀 아이디어 기획력을 가진 책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마음속에 계속 왜 쓰다 보면은 뭐 자기 버킷리스트가 좀 실현된다고 그쵸. 하듯이 아, 그 시기가 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 강사님의 어떤 특강도 한번 가봤었고 그다음에 책 쓰기 관련된 글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상당수 한 20여 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구체화되었고 아, 이 길로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좀 글과 말하는 능력이 좀 남들보다 좀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가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이 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첫 번째 책과 이번에 두 번째 책으로 이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업에 퇴사하시고 네. 책을 이제 두 권이나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40대 특히 이제 뭐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잖아요. 네네. 책을 쓰시고 삶이 바뀌셨어요? 저는 일단은 책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인생을 마흔쯤이면 사실 직장생활이나 육아나 결혼을 한참 해오도 한참 이제 한참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한참 뛰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갈 로드맵을 설정해 보는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첫 번째 책에서 그런 거를 한 6가지 형태로 제가 거기다 표현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내면적인 성장 외에도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독자분들이 메일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의 책을 읽으신 분들의 어떤 서평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코칭이나 강사로 갈수 있는 기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책 제목이 네. 책 쓰기, 40대를 바꾸다잖아요. 네. 40대가 이책 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책 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 쓰기가, 그러니까 40대, 40살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40살쯤이면 사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직장 생활, 그다음에 결혼, 육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쳤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좀 자기가 인생 이막, 뭐 거창하게 요즘에는 뭐 인생 이막을 뭐 나이대별로 다 잡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그쵸. 어느 시기가 인생 이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인생 이막은 40대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예전에 지금도 존경하는 뭐 구본영 저자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43살에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사람마다 관점은 좀 틀리겠지만 지금쯤이면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신이 지금 직장에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과장급 이상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 텐데 팀장급 이런 직책인데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진짜 더 승승장구 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별화, 경쟁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타의 어떤 그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렇게 농구 선수분들이 또 막 예능도 네,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방향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방향으로 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자분들의 경우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분들은 네. 좀 육아에 지치거나 이랬을 때 뭐 전업 맘이든 직장 맘이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글을 쓰고 책으로 또 완성까지 해가지고 본인을 좀 내면을 한번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40대가 가장 책 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김희경 강사님도 네네. 그 이제 두 번째 20살을 해가지고 아, 네. 40대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 40대 굉장히 그런 좀 삶의 경고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책 쓰기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지. 네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책 쓰기란 게 그 대단하게 막 성공한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은 책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요즘 지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편견들이 많이 깨졌는데요. 네. 이 구독자분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책 쓰기 시장 책을 출간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의 번역서들 그 다음에 또 국내 저자님들도 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전문지 네.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작가님들 네. 이런 분들이 주류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출판사도 자기개발에 관련된 출판사가 정말 잘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나 에세이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뭐 여행을 다녀와서 뭐 책을 써서 막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게 뭐 몇 년 전부터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일반인들이 써야 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어넣어지고 그렇게 그게 일반화된 시기가 상당히 이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편견이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자신 있게 좀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서나 네.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책 쓰기가 네. 뭐 단순히 내가 이 책을 내는 거 말고도 네.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책에 있던데 네.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 분야에서 자기 업무 분야가 회사에도 이렇게 뭐 기획부터 뭐 영업까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책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크게 나누어 가지고 또 뭐 자신이 좀 비즈니스를 하고 큰 사업체를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책 한 권이 있는 어떤 자영업자와 뭐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뭐 작은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자기를 약간 브랜드화 시키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나 뭐 진짜 달리기를 잘해 가지고 달리기를 전도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이나 자기 취미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면 말고도 에세이 측면에서도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표출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다양한 면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갈래를 또 1인 기업으로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1인 기업 분들도 뭐 유튜브인데 자기는 또 책을 한 권 또 완성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더 증명한다든가 이렇게 좀 각 분야 큰 갈래에서도 자신이 좀 더 차별화할 수 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무자본 투자로서의 책 쓰기다. 네네. 책 잘 쓰면은 이제 정말 금수저만큼 돈 잘 벌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을 저도 만나보고 네네. 책을 쓰신 분들을 만나봤지만 네네. 금수저가 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금수저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금수저로 갈 수 있는 네네.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책을 쓰다 보면 책은 그 갈래를 그 인사이트나 어떤 자기의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책을 써서 네. 어떻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는지 조금 네네. 더 사례나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네.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네.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강의나 코칭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뭐 분야마다 좀 틀리겠지만 네. 그 자기 분야에서 자신을 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이직이나 네. 자신의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가치를 높임으로써 네. 좀 승진의 기회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매출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금수저로 갈 수 있는 빠른 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무자본도 심지어 될 수 있는 수단이 책쓰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책쓰기를 주저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다시피 망설이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 망설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인데 이걸 책을 쓸 수 있을까? 나 그거를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더라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그 원고를 끝까지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끝까지 그거를 꾸준하게 쓸 수 있느냐. 사람마다 사실 원고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은 기간은 사실 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석 달, 뭐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이 과연 자신이 그거를 자기 본업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자신이 좀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자신이 기획 출간을 하거나 자신이 좀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무자본으로 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주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망설이지 않고 책을 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해내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일단 끈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꾸준하게 진짜 그거를 해내야겠다는 꾸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목차까지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끝까지 중간중간에 좀 한번 좀 페이스를 놓치다 보면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를 한번 딱 놓치다 보면 그게 뭐 몇 달이 훅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한 패턴으로 왜 우리가 다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처럼 꾸준하게 진짜 우리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듯이 산책을 하듯이 그래 꾸준하게 하는 게 그 완성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만의 어떤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책을 씀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뭐 일기 쓰듯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매일 적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기처럼 자기가 글을 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책을 읽어서라도 계획적으로 목차를 짜서 계획적으로 써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목표점에 도달해야겠다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꾸준함, 그다음에 완성도에 대한 신념, 완성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계획적으로 이제 책을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책을 딱 쓰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책 쓸 결심하고부터 책이 딱 출간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돼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기획 단계가 있고 원고 집필을 하는 단계가 있고 또 이제 편집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단계가 한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글감도 찾고 뭐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한 원고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좀 뭐 그 사이에 뭐 좀 빈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 과정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원고가 다 썼다고 해서 이게 뭐 출판사가 다 네. 마무리돼서 네. 딱 오는 게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네. 주고받고 과정이 네. 물론 잘 쓰 좀 더 완성도 있게 퇴고를 했다면 좀 짧겠지만 길게는 네. 뭐 대여섯 번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하면 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두 번 다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더 빨리 쓸 수 있다는 어떤 책이나 네. 어떤 특강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획부터 출간 완전한 출간까지는 최소 네.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사실은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거를 알고 그 터널을 지나는 것과 그렇죠. 사실은 모르고 끝없이 그렇죠. 터널을 네. 가는 거는 좀 차이가 다르죠, 있다고 다르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어떤 아 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쓸 수 있어 이거는 초고를 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뭐 한 10개월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가 가장 네. 일반적이고 네.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